시간을 회상도 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릴 거예요. 뭐, 얼굴 모자이크 찍어줘요. 아, 그래요? 거의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혹시 저기 내가 링크나 한번 걸어줄 건데 네. 허락을 받고 올릴 거예요. 아니야. 뭐 나이나 이런 건 자막으로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냥 땡땡 처리할 거고. 네. 우리 개발원 입학하기 전에 무슨 일 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영어학원 강사에서 영어학원에서 영어학원 강사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한 대략 한 6, 7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6, 7년 했으면 경력이 지금 상당히 꽤 오래된 건데 네. 그 일을 접고 개발원 우리 이제 이쪽 자동학과 입학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학원 강사 일이 이게 나이가 오면 좀 직장이 불안정합니다. 나이가 예, 학원 창업을 하든지 뭐 대부분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서 계속 못 가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학원을 하기보다는 좀 더 기술을 가지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그 중에 지금 자동화를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분야가 그런데 그 자동화 쪽을 이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이런 공고를 과를 나왔고 제 친구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얘기를 하던 중에 가장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기기가 자동화가 되기 마련이니까 일자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4월 달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공부했잖아요? 네. 예. 어떻게 좀 만족은 좀 해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요. 네. 근데 다만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네. 아쉬운 거 하나는 네. 면접을 보다 보니까 네. 그 전기로 전장 회로 설계를 해봤냐는 질문을 굉장히 네.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그런 과정에 빠져 있어서 원래는 이제 시퀀스 제어 모터 제어 이때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저도 계속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이제 교수진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아직 섭외가 덜 돼서 CAD로 이제 그릴 수 있냐는 질문을 그쵸. 무조건 받았는데 솔직히 그걸 해야 돼. 말씀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CAD로 전장 그리는 것도 원래는 제가 네. 의뢰를 좀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가장 저도 좀 아쉬워요. 그 부분은 네. 오케이 알겠어요. 하여튼 다음 교육과정 만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한번 넣어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줄게요. 아, 네. 그런 얘기 더 해주면은 저희 교육과정 새로 만들 때 네. 도움이 되니까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6개월 교육 받으면서 제일 재밌었던 거 아니면 기억에 남는 거 아니면 기억에 남는 교육 과정 뭐 이런 거 저는 PLC하고 네. 전장 그 꾸미는 게 제일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이제 인터뷰할 때도 이제 PLC 쪽을 갔기 때문에 그쪽을 물어봤고 전장에 대해서 어떻게 선선을 배선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배선할 때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또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잘 하셨고 잘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자격증 지금 취득한 게 뭐하고 어떤 게 있죠? 공유학기능사하고 생산자동화하고 저는 마지막에 지금 전기기능사 이론까지 붙었는데 이제 실기는 못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실기 준비가 걱정이네. 좀 해봐야 되는데 실기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기 유튜브에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네. 그걸 조금 시간 날 때 틈틈이 봐주고 기회가 되면 네. 뭐 이렇게 뭐 저랑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짧게 학원 좀 다니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긴 해요.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 만약에 그 경력 인정되면 산업 기사를 볼 수 있으면 네. 그거는 이제 실습형이 아니니까 네. 그걸 한번 준비할 생각도 있습니다. 전기 산업 기사. 네. 그것도 좋죠. 네. 지금 이제 취업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 취업 확정된 거에 대해서 어떤 뭐 감흥이 있는지 이게 과연 나는 취업할 수 있을까 네. 사전에는 좀 걱정을 했을 건데 네. 지금의 입장에 이제 취업이 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쪽 일을 모르고 이제 막연히 뭐 이렇게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감정으로 들어왔는데 실습을 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취업 기회를 알아보다 보니까 자동화 제어 쪽에 굉장히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걸 깨달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쪽에 경력이 없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면접을 좀 몇 개 보고서 저는 지금 생각이 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생각이 월급이 적더라도 좀 고생을 좀 더 해보고서 경력을 좀 쌓을 수 있는 곳을 최대한 선택한다고 했는데 좋은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었지만 뭐 취업에 정답이 없더라. 네. 그래서 현장에서 경력 쌓고 네. 내 인정을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회사를 찾는 게 그게 남은 일이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본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후배들이 됐던 또 젊은 친구들이 됐던 현재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어떤 쪽으로 진로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본인의 입장에서 그 친구들한테 아, 이런 데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라는 그런 뭐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는지. 저는 충분히 이쪽 일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망도 그렇고 메리트가 있어서 충분히 기회가 된다면 자기의 적성과 소질이 좀 맞는다면 와서 하면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 빼먹었는데 네. 면접을 몇 군데 나갔었죠? 면접은 직접 가서 본건 6군데 됐는데 나중에도 또한 두세 군데 더 연락이 들어왔었습니다. 왔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6군데 중에 그래도 여기 이 지금 가려고 하는 회사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회사.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끝으로 이제 어떤 하고 싶은 얘기. 그동안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제 저희가 자동화 제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조립을 한 상태에서 해체해서 거의 다 해외를 나가는 업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필요한 거는 PLC랑 전장 배선, 뭐 전담에서 하는 거. CAD 필요한데, 맞아요. 또 거기서 말씀하셨던 게, 제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렀다고 말씀하신 맞아. 솔직한 이유는 영어였습니다. 맞아요. 어학이 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6, 7개월의 과정이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영어를 하신다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뭐든 마찬가지인 게내 가치를 높이면 네. 나를 써줄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그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네. 나의 눈높이만 높이는 거에 중점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저도 남는 시간에 좀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게요. 좀 네. 아쉬워요. 로봇도 좀더 가르쳐주고 하면 좋은데. 네. 아무튼 뭐 향후에도 여기 주말에도 제시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오픈되는 거 있으면은 기회가 되면 와서 또 짧게 듣고 가면 좋으니까. 교수님께 반드시 전화 드릴 것 제가 있을 때까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초반에 해낼 때 전화 드리겠습니다.